쓸만한 신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상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신캐 콜라보 캐릭터 이치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바로 결장을 진행을 해볼 텐데, 현재 결장이 또 패치가 돼서 이제 속공 캐릭터가 4개만 있어도 최대 속공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자를 설정을 해볼 텐데, 일단은 비담공 덱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레벨이 좀 낮다 보니까 뒷줄에 배치를 하고 스킬도 자주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대표자 설정을 또 알아볼 텐데, 요 같은 경우는 대표를 두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확정 평타가 나가게 할 수 있는 공격 대표, 그리고 속공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방어력을 올려주는 방어 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키리엘을 제외하는 캐릭터들은 이제 전부 다 속공이 92가 될 수가 있으니까 속공이 좀 낮은 캐릭터한테 방어 대표를 주게 되면은 지금 완전한 풀 속공이 적용이 되는 결투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타는 아무래도 두 명한테 평타를 치는 우리 연희가 해주는 게 공덱 상대로 좀 더 무게를 빨리 깎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상태 희상이 지금 빠지다 보니까 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크를 써서, 자, 과연 우리 이치로가 현재 공덱의 카레롱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결투장 출발. 첫 판부터 방대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똑같이 상태 이상한 게 없는 상태로 무조건 일단 연희가 평타가 들어가고, 거기다 선스킬도 뭐 방대 상대로는 여전히 먼저 쓰는 상태. 반사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특이한 점이 이번에 또 대표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체력 게이지 쪽에 보면은 칼이랑 방패 표시가 떠서 어떤 캐릭터가 지금 대표가 돼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는 공격 대표가 일단 크리스가 돼 있고 방어 대표가 일단 손오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와, 빛나감이 떠야 되는데 일단은, 오, 이치로 스킬 좋아. 자, 요게 지금 감전 스킬이었던 것 같은데, 와, 데미지 잘 들어가면서 바로 잡기. 이게 방어력 감소가 지금 60% 그리고 파이크 70%까지 합쳐지면서 뭐 엄청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플스에도 20% 감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첩이 되면은 거의 80% 감소 그 정도가 되는데, 와, 엄청나죠. 34렙인데 다 녹여버리. 턴감 좀 쓰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점이 지금 턴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일 때는 피치면 안 된다. 피치면 큰일 난다. 아, 턴감이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카레론 같은 경우는 3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덱 상대로 바로 턴감을 넣어버릴 수가 있는데, 자, 불안하다. 키릴 죽었어. 아, 점수 너무 올려놨나? 아, 좀 불안한 순간. 아, 턴감 들어가자. 이치로야 가만히 있자. 이치로야 가만히 있자. 죽는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 망했다. 아, 피 더 채우면 안 돼. 아, 망했네. 아직은 몰라. 그렇지, 한턴 남고. 자, 해방도 돌아온 상태 좋습니다. 해방도 써버려. 자, 아직까지 턴감은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최적의 조합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앞줄에 두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지금 스킬을 좀 자주 써보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진풍 조심해. 30%인데 와, 첫 판부터 발릴 뻔했는데 그래도 짜릿하게 이렇게 1대1 상황이 돼버리면서, 설마 지진 않겠지? 아직 1턴이 남았지. 때려봐. 어? 어, 턴 남았지. 오, 다행이다. 60% 막아내고. 아, 불안하다 이거. 30% 있어. 그렇지, 좋았어. 피 채우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짜릿하네. 요번에는 기존의 비담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지금 상태 이상이 바로 돌아와 버리면 큰일인데, 자, 워라 이게 지금 일단 3번씩 차감. 자, 4번 자리까지 일단 3번씩 감소를 했습니다. 수면이 이게 문제인데, 자, 과연 파이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수면이 안 들어가서 좋았어. 이게 바로 파이크 육성이니까. 자, 똑같은 상태가 돼버렸죠. 거기다 앞줄 전부 다 이제 차감이 된 상태인데, 누가 남았지로. 그렇지, 반격은 우리, 아, 레골라스. 그렇지, 좋았어. 턴감은 방금 들어왔고 레골라스까지 좋습니다. 자, 500등 구간에서 괜찮게 진행되는 상태. 우리 해롱이랑 이제 이치로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불사 살아나고 손짓 좋아. 자, 스킬 한 번만 더 쓰면 좋을 텐데. 와, 사뿐하구만. 관통도 있었나? 어, 왜 자고 있어? 어? 자, 이런 모르잖아. 아, 불사 썼는데, 자, 2대2 상태로
30%가 지금 남은 건가? 잡을 수 있나? 오케이 좋았어. 한 번 더 반격. 자 2치로 살아야 돼. 좋았어 끝났네. 2치로 뭐하냐 멍청하게. 자 요번에도 아까랑 비슷한 방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60% 차감이다 보니까 뭐야 뭐 방금 뭐지? 요번 판은 조금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80% 차감이다 보니까 뭐 딜은 상당히 잘 바뀌는 상태로. 아 이게 손오공이 직사로 죽어버려서 이거 좀 뜻밖의 운이 좀 따라준 상태. 수면도 들어가고 이거 뭐 크리 넣은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상태상 확률을 올려주는 영웅이 아닌데 직사 또 들어갔네.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신캐 첫날 버프인가? 지금 자체적으로 녹스 버프까지 적용이 돼버린 건지 이거 뭐 상태 이상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깨어났는데 조심. 자 2치로야 스킬 좀 써보자. 치로야 이번에는 그냥 반감 캐리 상태. 1대1 상황에서 가끔씩 역전해주는 상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스터 구간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피치오면 안 된다. 2치로 좋았어 반격. 가자. 그렇지 워라. 이게 뭐였죠? 고뎀? 삼천고뎀. 좋았어. 그렇지 하나 더 잡고. 아 이거 피 채우는데. 아 큰일이다. 피 채우면 안된다. 자 부사 발동이 안됐으니까 요걸로 잡아버리고. 그렇지 80% 반감이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깎여버리는 상태. 하지만 요번엔 진거 같다. 요번엔 진거 같다. 망했네. 어? 이렇게 되면은 2치로가 남는 상태인데. 치로야 오 빛나감 좋아. 자 1대1 상태인데 망했네. 감전 일단 들어간 상태이고 각성 스킬도 써보자. 안되는구나.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선스킬은 선수권 무조건 들어가고 선스킬도 무조건. 비단공대기였던 것 같은데. 자, 심판 한번 때려봤고. 자 공대상대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치로야 잠들지 말고 잘해보자. 상태상 변형이 없는 게 단점인데 잠 피하고. 자, 레굴루스 역으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지금 별로 뭐 차이가 없죠. 해롱이랑 지금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턴감 넣고 감전 스킬 넣어주고. 어, 뭐야 야, 발리는 건가? 그렇지 성감 들어갔다. 2초를 버티면서 스킬 쓰자. 그렇지 반감 제거. 자, 요거 피해야 돼. 요거 피하면 스킬 쓸 수 있다. 어? 빛나감. 아 기절이라니. 자, 역으로 잡아버리자. 이게 반감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앞줄에서도 뭐 핵딜은 나오는 상태고 역으로 불사로 싸워야 돼. 와 요것도 피했어. 뭐 거의 라이온급의 생존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절 걸리는 게 좀 안 좋기는 한데. 자 요렇게 되면은 또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일단은 지금 최대 속공이 이제 한 명이 빠져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 자리에 다른 거를 넣어서 최대 속공을 유지하고 다른 보조 캐릭을 넣어서 면역을 좀 메꿔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거궁. 아 태전포화. 아 연패할 각인데. 졌네. 어 이게 승률이 좀 별로 같은데. 자 요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보여줄지. 자 앞줄에 놓은 상태로 턴감부터 상태 이상을 한번 활용해보자. 초월이 좀 낮은 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3턴이니까 일단 요거는 한턴 남은 상태. 똑같이 턴감 들어갔고 좋았어. 자 앞줄로 빼버리니까 일단 스킬은 뒷줄 위주로만 나가는 상태이고. 자, 일단은 빛나감 뭐 잘 뜨는 상태. 그러면 수면에 들어가 버렸다는 점. 이게 제대로 생존성이 좀 보장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초월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룡이가 가지고 있는 요 스킬은 일단 없는 상태. 뒷돌 스킬은 일단 잘 들어가고 있고. 이게 반감이 10%가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뒷줄 스킬로도 잘 녹이고 있는 상태. 아 요번에는 이기네. 아무래도 역시나 스킬 빨 싸움이 좀 큰 것 같은데. 수면 아직까지 깨지 않은 상태. 요걸로 마무리 가겠다. 그렇지 속공으로 끝내자. 깨어나 임마.
그래도 앞으로서 빛나감이 나가니까 자, 안정적으로 요번판은 요번판은 빛나감의 효과로 안정적으로 승리. 드디어 방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번에도 일단 소미덱이라서 오 라이언이랑 지금 이렇게 되면 회피 능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텐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빛나감 한 어떤 상태. 우리 쪽은 기절부터. 그렇지, 폐지 최적의 폐지 과연 어떤 폐지 될지 좀 궁금한데 기절 반사 피하고 좋아 고막 다 제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이치로의 생존력이 얼마나 될지 보면 되겠습니다. 검은 워라 이게 고뎀인데 1200만 들어간 상태. 불사가 있었나? 지금 풀피로 구하를 했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된다. 감정까지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잡고 벌써 부활 끝난 상태. 피 채우면 안된다 연희야. 와 뒷줄로 빼놨는데도 이게 전용 장비 때문에 잡아버려. 속공 속공 속공. 아 위기인데 피 채운다. 아 이치로도 맞아버린 상태. 피 채우면 안되는데 강한 스킬 좀 쓰자. 와 라이언한테 설마. 이거 빛나감 떠야 산다 이치로야. 빛나감 그렇지 좋았어. 빛나감 떴어. 실력 때려 박아버리자. 그렇지 방감 풀로 깎인 상태로 과연 얼마나 깎일 수 있을지. 들어간다 깔끔하다 속공. 어? 살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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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좋아서 한 개 빛나가 주시고 해방도 들어간다. 뭐야 아니, 살아있는데? 좋았어. 너는 빛나감이 안 떴지만 나는 빛나감이 떴지. 어 살아나. 와 위험했어. 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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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감. 아 거궁이라니. 아 또 질 것 같은데. 살아야 돼. 제발 이치로 피해라. 아 살았어. 턴감 턴감 살아야 돼. 어 기절 들어가도 이기겠다. 기절 들어가도 이긴다. 기절 들어가도 아 안돼. 이턴감 들어가면 돼. 야, 땅땅땅이나 이치로 가만히 있어라. 이치로 가만히 있어. 아 땅땅땅 쓰지 말라니까. 아 이거 또 왜 애만 피해서 들어가냐. 아 망했네. 아 망했다. 아 이러면 에반을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에반 잡을 수 있겠다. 키리엘이 살아있으니까 좋았어. 증폭으로 잡아버려. 와 승률이 좀 간당간당한데 이게 좀 초월이 좀 더 돼야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 채우고 끝났네. 와 키리엘 죽었으면 졌을텐데 좋았어. 자, 하지만 이치로의 스킬을 볼 수 없다는 점. 앞줄로 빼면은 생존성만 테스트할 수가 있고 뒷줄로 빼면은 지금 또 땅캐릭이 죽어버리니까. 자 흡혈도 막았다. 수공 끝났어 임마. 끝났다고 끝났어 끝. 벌하지 마라. 그렇지 벨론즈 공대군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요번에도 일단 비담 공대군 등장을 했습니다. 선턴감 들어가면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치로 대기도 유리한 상태. 빛나감도 있는데다가 지금 샹창을 쓸데없이 쓰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요것만 피하면 돼. 그렇지 뭐 최생댕감 있는 것처럼 상당히 튼튼한 모습. 너 집사도 들어갔다. 그렇지 요거 이기면 깔끔하겠다. 그래서 공격 대표랑 방어 대표는 지금 똑같은 상태인데. 그렇지 이렇게 샹창을 쓸데없이 써버리니까 우리 쪽에서는 거공이를 쓸 수 있다는 점. 요런 거는 공덱 상대로도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버티면 인정해준다. 안 되는구나. 반격 살아났다. 요거랑 속공이면 끝나겠네. 속공 나. 어? 이거 버티나 이거? 우와 3개 전부 다 빗나간 상태. 이게 바로 라이언급이지. 2킬로 마무리 쩐다. 이거 괜찮은데? 어? 뭐냐 민망하게. 오 또 써 또 써 또 써. 아, 뭐야 임마. 아 거기 관통 하나도 없냐? 어 또 쓰자. 그래 마무리는 멋지게 가야지. 이것도 관통 아닌가? 와 이거 뭐야 파스칼 같은 느낌이네. 아 살아남나 이것도? 우와 이거 쩌는 거 보소. 오 계속 피하는데? 요것도 피하면 이제 쩔겠다. 요거 막판 하자. 와 요것도 피하면서 혼자만 살아남는 것 같은 상태. 근데 지금 왠지 역나홀로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어 그건 아니겠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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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이것도 피했어. 이거 마지막 영상이다. 지던 말던 뭐 레전드급 회피구만. 첫날 버프 쩐데. 어 야 안돼 이거. 야 이러면 안돼.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와 야 멋지게 마무리하는 거 보소. 참격으로 마무리. 어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 뭐야.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